엄청 많네. 저녁에 불 밝혀 그런 모기가 걸려져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. 모기가 쳤거든요. 아, 엄청 더운 날씨네. 그래서 바람이 불어져가지고 내일 아침에 물 한 개 아주 펴주면 좋은데. 한 달 전에 저 혼자 왔었는데 여기 휴가철이고 해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왔네.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인근 사람들만 아마 오는 곳이거든요. 놀러 몇 번 왔거든요, 여기.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, 그러다 보니까, 아, 고기들이 막, 톡톡톡 뛰더라고, 그래서. 네. 아, 그냥 놀러, 그냥 캠핑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, 아, 낚시 한번 해볼까? 그래가지고, 낚싯대 채운 거 갖고 왔는데. 아, 진짜 좋네. 여기 진짜 좋아요, 저기가. 저기가. 네. 밤에 찌불만 봐도 좋네요. 예. 아침에 물 한 개 피면 진짜 멋있어요. 아, 진짜 좋네. 예. 청정기 지역이네, 청정기요. 진짜요. 너무 멋있어요, 저기. 저 마을 주민들 놀게끔 이게 테크도 만들어 놓고. 태각장까지 있고. 아, 너무 좋아.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. 엄청 고기는 노는데. 엄청 고기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. 아, 아침에 물 한 개 피면 진짜 좋아요. 또 아직도 해가 안 지지 않았는데 공작을 쳤더니 벌레들이 안 달라들었거든요.
상추를 씻어놓고 안 갖고 와가지고 먹어야 되고. 오늘이 잠들 때 땀이 많이 나서 잠들 샤워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아침에 물 한 개만 펴주면 정말 멋있을 텐데. 어, 맛있겠다. 조금만 낚시를 좀 하려고 펴놨더니 굴에 잘 안 잡힌다 그러네. 새벽에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목이 열차나졌다. 바깥에 불 켜도 목이 안 달아들어. 주차장에서 거리가 1분도 채 안 걸리니까 짐을 많이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.